해부 시작. 오늘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 해부. 말벌. 말벌 해부를 할 건데 지금 그래서 해부 영상도 같이 찍고 있으니까는 이따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부를 제대로 할 건데 이제는 말을 좀 하면서 해부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까처럼 똑같이 꼬랑지를 잘랐어요. 이렇게 꼬랑지를 잘랐습니다. 꼬랑지를 자르고 내장기관이 가슴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머리 가슴 배 부분에 저희도 배에 내장기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에 내장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커팅을 하고 조금 지금 얼려놨었으니까는 적셔요. 적셔도 어차피 뭐 물이 스며들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르고 이제 아내가 썩은 날을 봐야 돼. 아내가 썩은 날을 보려면 엉덩이부터 똥구에다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지금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얼어서 잘 안 되는데 쭉 밀어넣고 한 방에 다 자르고 이제 아내가 썩은 날을 봐야 돼. 아내가 썩은 날을 보려면 사이에 넣고 벌려보면은 장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을 이렇게 해놔야 돼. 잘라서 없애줍니다. 왜냐면 여기 이게 말리거든. 이게 말려요. 말리니까는 볼 수가 없어 장기.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어떻게 말까? 여기 볼 거는 이런 거 알충이가 있나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걷어내서 잘라요. 아, 진짜 중요. 잘라요. 이제부터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저는 해부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한 줄 어렵겠다.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조금 흐릴 수도 있어. 왜냐면은 현미경에 카메라 대고 찍는 거라 흐릴 수도 있는데 됐다. 보면은 오른쪽에 뾰족하게 막대 하나 나온 거 이게 벌침이에요. 벌침이고 그 안에 그 위쪽 부분 표시해 줄게요. 거기 몽글몽글하게 있는 게 지방체라 해가지고 폐빨이고 아래쪽 그 몇 시방이어야 돼? 정 가운데 그게 알. 와우. 여왕벌이 7, 8, 9월 달에도 집을 못 짓고서 계속 7, 8월 달에도 돌아다니다가 그냥 자연사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게 유정라인지 무정라인지는 몰라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원래 그러니까는 무정라인지 유정라인지는 알 수가 없고 메이팅이 안 돼도 다른 동물들도 그 닭도 짝짓기 안 했는데 계속 알랐잖아요. 무정란으로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여왕벌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해부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해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따 다시 올게요.